오늘 처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등대섬의 추억이라는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참 이게 정말 저도 오랜만이네. 이 등대섬의 추억은 제가 작사가로서 막 한참 이제 주가를 올릴 때 그때 발표를 했던 노래입니다. 자. 4분의 3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4분의 3박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왈츠곡입니다. 그죠? 쿵짝짝, 쿵짝짝. 네, 그래서 가슴은 아파도 시작. 가슴은 아파도 그다음에 잊어야 헤어져야 하나요. 시작. 헤어져야 하나요. 요 하나에서 소리를 앞으로 당겼는데 박자를 당기는 것은 싱커페이션. 네. 헤어져야 하나요. 그다음에 나를 두고 할때 나자에서 호흡을 살짝 실어줍니다. 나를 두고 그다음에 돌아서는 그 사람 나를 시작 나를 두고 돌아서는 그 사람 내 가슴에 보랏빛 사연들을 내 사연에 내 가슴에 내 가슴에 보랏빛 사연들을 보랏빛 사연들을 그죠? 레미레드라라라 네. 보랏빛 고맙다 예나 보랏빛 사연들을 그다음에 나는 어떡하나요? 나는 어떡하나요? 금빛 모래알처럼 아름다운 순간들 진한 갈색 커피 속에 흘린 네, 좀 사인이 많습니다, 이거. 자, 금빛 시작. 금빛 모래알처럼 아름다운 순간들 진한 갈색 커피 속에 흘린 그 지나간 그 여름날 지나간 그 여름날 등대섬의 그날 밤 등대섬의 그날 밤 나는 잊을 수 없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작곡은 이 노래는 김창남 씨 아시죠? 네, 선녀와 나무꾼. 그죠? 유명한 옛날 소방차였나? 소방차 멤버였나? 아닌데. 도시의 아이들. 도시의 아이들의 멤버였던 김창남 씨가 곡을 만들었는데 이때 김창남 씨도 거의 갓 서른 조금 넘을 정도쯤 됐었던 젊은 시절인데 저 때문에. 이 사람도 트로트를 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노래인데, 김창남 씨가 젊은 시절에 쓴 트로트도 참 굉장히 맛깔나게 잘 썼죠, 그죠? 네. 자, 먼저 처음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가슴은 아파도. 네. 먼저, 고음부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복부에 힘을 주고, 복부에다가 소리를 살짝 얹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이 복부야, 아니면은 노래가 1번이야? 항상 복부가 힘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헛 두고 거기에다 소리 얹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식순이 네, 뒤집혀 가지고 노래를 먼저 부르고 난 뒤에 배를 밀게 되면은 원래 노래가 나가면 우리 나이가 되면은 밑으로 처집니다. 그죠? 네.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이 자녀들을 출산을 하고 네, 우리 남성들은 또 자녀들을 생산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자연히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마 안 처질 사람은 우리 저 이지양 선생밖에 없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막 유일하게 막 처는 것 같은데. 그죠? 또 있어? 양화 선생도 아가씨야? 아이엠 쏘리. 하마터미는 시집도 못 갈 뿐에 만들 뻔했네. 혼사키를 말할 뻔했네. 자, 가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낮아 있는 데다가 배 힘을 밀어버리면은 가슴은 이게밖에 안 돼요. 근데 배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은 소리가 높아집니다. 가슴은 아파도 배를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뭐 하듯이? 볼링을 하듯이 쫙 공이 굴러가서 핀을 팍 예, 쓰러뜨리면서 마칠 때까지 배를 밀어주는 겁니다. 가슴은 아파도 이렇게 되게 오케이.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뭐냐면은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목소리가 절대 늙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눈가에 주름살 없어지라고 해서 주무실 때 눈에다가 뭘 칠해요? 아이크림 칠하죠. 네, 그다음에 어디 좋다는데 다 다니면서 마사지하고 뭐 그냥 피부 관리하고 난리가 아니죠, 그죠? 네, 피부는 이렇게 관리하면서 왜 목소리는 관리를 안 하네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뭐냐면은 여기 와서 목소리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네, 절대로 목소리가 늙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목소리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가슴은 아파도. 자, 그러면 저절로 아자에 뭐가 걸립니까? 반 꺾는 목이 걸립니다. 그죠? 자, 반 꺾는 목일 때는 배를 두 번 톡톡 치되 반드시 첫음을 위로 던져 올려라. 네. 가슴은 아파도. 네. 자, 그 다음에 도 할 때 끄듬이 도 이렇게 가야지. 아파도. 네. 이런 사람들은 돈 빌려주면 안 됩니다. 네. 며칠 안으로 해결될 사람이기 때문에 네. 뒤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벌써 기력이 다 해고 쇠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끝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파도 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프다. 아프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죠? 네. 긍정적인 측면은 힘차다. 그죠? 네. 이런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그러면 소리가 나가야 되겠지만 아프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노래를 해석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가슴은 아파도 이게 좋은가? 가슴은 아파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노래는 이렇게 맛깔이 확 간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간이. 자, 대신에 절제를 할 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거 소리를 죽이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소리는 소리를 죽이는 게 아니죠. 복부의 힘이 몇 배 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세 배 정도의 배 힘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봐봐. 가슴은 아파도 이 정도 배 힘이 들어온 상태에서 단지 이거를 소리를 나가는 것을 내 입 밖으로 소리가 나가는 것을 다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배가 끌고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가슴은 아파도
배가 끌려 들어와 가지고 이 척추에 쫙 가서 붙을 정도로 이렇게 배를 끌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를 한편으로는 밀면서 밀어내면서 다시는 그 손을 소리를 내 몸속으로 끌고 들어온다. 그래서 이름하여 PAP라고 합니다. Push and pull. Push 민다. 그리고 pull 잡아당긴다. 그죠? 그래서 밀면서 당기는 기법. 이것이 바로 절제 소리입니다. 오케이? 절제한다. 성질은 아는데 참아야 한다 이 말이야. 지르고 싶은데 참아야 하는 겁니다. 네. 가슴은 아파도. 자, 그 다음에 도자 발음을 한번 보세요. 이제 따라하지 마시고 들어만 보십시오. 아파도, 두, 두, 이랬단 말이야. 뚜. 정상적인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은, 애교스러운 발음을 한다거나 혀짧은 소리를 하는 그런 발음인데 이것은 뭐냐면 아쉬움을 표현할 때도 이와 같이 혀짧은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두두두 이거 혀끝을 조금 남겨놓고 안쪽에다가 위에 치아가 걸리도록 혀바닥에 걸리도록 그러면 혀가 짧아져 버리죠. 그죠? 네. 그쵸. 자, 가슴은 시작. 가슴은 와우. 아이고, 애교에는 그냥 1등 대장이네. 그런데 절제가 안 됐어. 아, 요거. 네. 가슴은 아파도. 네, 그 다음에 헤어져야 하나요. 이건데, 네. 헤어 이 발음이 좋아 아니면 헤어 이 발음이 좋아? 2번이죠. 그죠? 아쉬움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애교스러운 그런 사랑을 표현하거나 이럴 때는 헤어 표준 발음이 아니라 헤이어 해가지고 이중 모음이 들어오도록 합니다. 헤어 저야. 네, 저도 마찬가지죠. 저야. 네. 헤어져야 하나요. 자, 그 다음에 첫차 보세요. 헤어져야 꺾는데 정광스커와 같이 저이 탁. 네, 순식간에 번개같이 꺾고 지나갑니다. 저이야 헤어져야 시작. 저희야. 그렇죠. 이거 꺾어야 돼. 고유진 선생님. 아주 머리 돌아가는 각도가 좋습니다. 이래서, 헤이어, 저희야. 아주 리얼했습니다. 헤이어, 저희야, 하나요. 헤이어, 저희야, 하나요. 그 다음에, 네. 가슴은 아파도 헤어져야 하나요. 그 다음에 날. 이 호흡을 실어주는 것은 안타까움의 표현이죠. 나를 두고 이것보다는 나를 두고. 자, 이렇게 되면은 나에서 호흡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호흡 소모가 지금 생겨버리죠. 네, 그러면 어디선가 이거를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호흡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숨을 다시 쉬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지만 노래를 하다가 숨을 다시 쉬는 것은 네, 국제적인 반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런 방법은 뭐냐, 어디서 힘을 가져와야 돼. 결국은 배를 또 밀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급하면 배야. 무조건 급하면은 그냥 배를 그냥 네, 갖다 꽂으면 돼. 그래서 나를 두고를 밀어줍니다. 나를 두고. 오케이. 그 다음에 돌아서는 그 사랑. 나를 시작. 나를
나를 두고 돌아서는 그 사람. 자, 여기까지 오는데 숨 쉬었어 안 쉬었어? 안 쉬었어? 이제 가시려고 이제 발악을 하시는구만. 아니 이 긴 구간 안에 숨을 안 쉬면은 그게 지금 생존이 가능합니까 지금? 아 물론 이제 한 호흡에 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더 좋겠지만은 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인생 종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위험한 도박은 하지 마시고 숨을 한번 쉬는데 여기는 숨쉴 구간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 호흡이 아니라 경과 호흡을 여기서 합니다. 경과 호흡.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은 나를 두고 여기 고 고를 싹 하고 난 뒤에는 아주 여우처럼 살짝 네 살짝 그렇죠. 이거나 한 것이 표시가 나면은 그것은 네 그거는 하수 네 한 건지 말한 건지 모르게 하는 것 요것이 바로 상수 고수라 이 말이죠. 나를 두고 떠나버린 돌아서는 그 사람. 자, 그러면 람에서는 뭐냐면은 람보다는 암이라고 하는 내성 모음에다가 배힘을 주는 겁니다. 암. 오케이. 람. 네. 돌아서는 그 사람.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 호흡에 갑니다. 시작. 나를 두고 돌아서는 그 사람. 좋았어. 아주 힘이 탄탄합니다. 자, 돌아서는 볼게요. 돌아 돌아 네 돌아 라를 꺾었어요. 돌아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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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돌아서는 돌아 돌아 라라라라 꺾는 것은 꺾고자 하는 음정에서 하나 위로 올려라 내리라 이거죠. 라 돌아서는 시작. 돌아서는 예, 돌아서는 그 사람. 이건데 이제 이 그 사람을 볼게요. 그 다음에 사 음정이 위로 여러 개의 음정이 위로 휙 뛰어오릅니다. 토약 음정이죠, 그죠? 네, 토약 음정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토약하는 뛰어오르는 그 음정에다가 배를 쳐주라. 그래서 돌아서는 그 사람. 시작. 돌아서는 그 사람. 네. 그 사람. 시작. 그 사람. 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에서 사자가 토약 음정이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이거를 더 편안하게 뛰어오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시옷을 초성 글자 시옷을 밑에 이렇게 받침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면은 딱 끊어지죠, 그죠? 네, 딱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서는 끝. 그죠? 내 몸에서는 밖으로 소리를 나가게끔 밀고 있고, 근데 혀가 요거를 딱 시옷 때문에 긋 해가지고 막고서 못 나가게 호흡을 못 빠지게 나오니까 내 입속에서 압축이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긋 깨구리 소리가 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이 상태를 아까 불파 상태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스타카토가 딱 되게 만들어서 불파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불파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 파열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터지지 않은 상태를 불파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입속에서 압력이 생겨가지고 터지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고도의 압력이 생기니까 힘이 생긴 거죠. 이 힘이 여기에 딱 생겨 있는 것을 바로 네, 파열 상태로 옮겨줍니다. 터트려버립니다. 그죠? 네, 그래서 빵 터트립니다.
그 사람 그 사람 사이에 이만큼 배가 빨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분명히 밀이라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 사람 아마 이렇게 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야. 그 사람 그 사람 이렇게 번개같이 이것도 배를 실어서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돌아서는 그 사람 돌아서는 그 사람 오케이? 네, 이와 같이 뒤에 오는 초성 글자를 밑에 받침으로 붙여가지고 시옷? 시옷 두 개가 중복이 되게 만들 그럼 무슨 발음? 이거를 중철 발음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중으로 지금 이렇게 묶었다 철을 했다 시옷과 시옷을 묶었다 이 말이죠. 그죠? 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도약을 하는데 돌아서는 그 사람 이제 이렇게 이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가지면서 감정을 주려고 그러면은 또 절제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절제는 뭐냐 하면은 평시에 노래하는 것보다 몇 배 정도 힘을 더 주라? 세 배. 그래서 이만큼 강한 힘을 잡아놨으니까 이제는 절제만 하면 됩니다. 절제는 뭐냐? 배 방향이 밖으로 나간다 아니면은 땡겨 들어오는 여기 척추 쪽으로 땡겨 들어오는 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그 사람 소리가 들려? 그 사람 그 사람 네. 돌아서는 그 사람 네. 나를 두고 돌아서는 그 사람 그렇죠? 이렇게 되게 자 그 다음에 내 가슴에 자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어로서 소리를 분명하게 딱 잡아놓고 갑니다. 자, 네 하고 그 다음에 가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슴은 굉장히 상징적인 심상입니다. 내 마음의 상을 상대방한테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 내가 슬퍼한다는 마음, 내가 미워한다는 마음,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을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슴은 뭐냐 하면은 물리적인 내 신체에 있는 가슴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가슴입니다. 오케이? 만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색깔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단지 여기 안에 감정 다시 말해서 정서가 들어있는 그런 하나의 심상으로서의 상입니다. 가슴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심상을 말해주는 것이고 내 가슴에 이거는 진짜로 문자가 내 몸에 달려있는 가슴을 얘기하는 것이고 피지컬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피지컬이 아니고 이거는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하나의 이모션 이런 그런 느낌입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면 발음이 여는 발음이 돼가지고 이 미음은 어디로 가나요? 요 뒤에 이쪽으로 오게 돼 있죠. 그죠? 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 가슴에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는 소리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절제 내 가슴에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네, 절제를 하는 그 효과가 좀 반이 돼버려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 가슴에 이런 느낌 어떨까요? 괜찮아? 예. 뭐 어떻게 표정들이 불만이 가득한 표정들이 뭐 내가 이렇게 부른 데 대해서 불만이 많아? 아니 표정들이 왜 그 모양들이야 그래? 뭐 좋으면 좋다 뭐 싫으면 싫다 뭐가 까닭이 나와야지. 좋아요? 알았어. 그러면은 좋은 걸로 생각하고 내가 참 여러 가지 단점도 많고도 많지만 내 중에서 제일 큰 단점이 네, 코지코대로 말을 듣는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그냥 코지코대로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섬자를 뭐냐면은 보내기 전에 미음을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섬의 미음 이것도 또 무슨 발음이야? 또 종철 발음이죠. 그래서
내 가슴에 숨에. 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부분은 지금 감정을 주어 가지고 절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미움이 매로 건너가 버리게 되면은 내 가슴에 풀려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미움 미움 해가지고 중철 발음을 해주게 되면 하나 공짜로 얻는 게 있어. 내 가슴에 무슨 성? 비성을 저절로 얻게 돼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굳이 비성을 내려고 할 필요도 없이 입을 닫는 순간에, 입을 닫고 난 뒤에는 입을 닫고 난 뒤에 소리가 어디로 나와? 나올 길이라고는 코밖에 없지. 네, 입을 닫고 났는데도 뭐 소리가 배꼽으로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희한한 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내가 그분한테 가서 좀 배워야 돼요. 내 가슴이.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감정을 줄 때는 여기다가 두 성으로 올리고 또 하나 뭐 넣으라 그랬어? 복부 바이브레이션. 그래서 승리 이거 이거만 있으면 돼. 내 가슴에 훨씬 맛깔이 어때요? 오, 맛깔 좋죠, 그죠? 이 맛이 있죠, 그죠? 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어떻게 우리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노래의 인물은 확확 달라지는 겁니다. 보랏빛 사연들을, 네, 보랏빛, 빗자를 하나 꺾었습니다. 보랏빛 사연들, 연도 꺾었습니다. 보랏빛 사연들을, 두 번 꺾었네, 시작. 보랏빛 사연들을. 안 꺾어? 보랏빛 사연들을, 보랏빛 사연들을, 시작. 보랏빛 사연들을. 이제는 지금 막 꺾어지려 그러다가 지금 미수에 거쳤어. 다시 한번. 보랏빛 빛. 우선 여기까지만 갈게. 보랏빛까지만 갈게. 보랏빛 빛 빛 빛 빛. 보랏빛 사연, 사연, 사연들을. 오케이? 지금 꺾어지시는 분도 계시고 눈빛을 보아하니 당최 본인은 꺾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내 귀에는 전혀 안 꺾이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이거는 꼭 개인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랏빛 사연들을. 그 다음에 나는 어떡하나요. 자, 지금 가슴이 아파도 이제는 헤어져야 하고 잊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그 사람이 나를 두고 이제 돌아서서 가버렸기 때문에, 자, 내 가슴에 그래도 남아있는 이 보랏빛 사연들을 당신이 가버리고 나면 나 혼자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대책이 안 씁니다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나가는 떠나가는 사람한테 그렇다고 해서 너 나를 이렇게 두고 너 갈래? 너 죽을래? 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건 아니라 나는 이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나자 앞에 뭔가 붙어야 되는데, 예령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떡하나요. 자, 카나요가 봐봐. 카에다가 카나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떡하나요. 이거는 지금 그 사람이 떠나가서 아직 가슴이 덜 아파 본 거이고, 어떡하나요. 이거는 정말 그 사람 없이는 내가 죽겠다는 소리예요. 그죠? 나는 어떡하나요. 금빛
달처럼. 네, 금빛은 땅땅 기둥을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워놓고 모레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이 모자도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금빛 모래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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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령음을 줬습니다. 그죠? 자, 왜 그러냐면은 금빛 두 개를 분리를 시키고 모래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모자를 약간은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모으기 위해서 발음을 모으는 것은 네, 미음이 무슨 음? 양순음이기 때문에 아래 위 입술을 붙였다가 모모모모모 네, 모래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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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금빛 모래알처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여러분의 친척이나 이웃집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열이면 열 다 이렇게 부릅니다. 금빛 모래알처럼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가요를 부르는 데 있어 기둥을 세울 줄 모르기 때문에 자 금빛 기둥이 핫 핫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데 금빛 모래알처럼 네 이렇게 네 반야신경을 지금 뭐냐 얼쭉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작은 소리일지라도 금빛 모래알처럼 이게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야. 자, 그다음에 아래서처럼 봐봐. 모래알처럼 이게 아니라 모래알처럼 이렇게 살짝 건너뛰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금빛 모래알처럼. 그러면 처럼에서 뭐가 걸리느냐면은 또 절제가 걸립니다. 모래알처럼. 배는 여전히 네 강하게 하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척추 쪽으로. 네, 거기다가 밀어버리면은 모래알처럼. 네, 참 볼만할 겁니다, 그죠? 네, 모래알처럼 절제. 그다음에 아름다운 순간들 시작. 아름다운 순간들. 그렇습니다. 자, 아름답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실루엣 뒤에 어떤 물상에 들어있는 것처럼 아주 흐릿하게 이렇게 보여서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환몽적인 분위기, 환타스틱한 그러니까 환상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라고 한다면 딱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와 눈이 그냥 번쩍 뜨이면서 와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딱 느끼는 거 내 스타일이라 하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 전부 다 눈이 반짝반짝하네 지금 그래서 딱 처음에 보자마자 눈에 바로 쫙 첫눈에 반해버리는 그거는 뭐냐면은 맑은 시선이 와야 됩니다. 그죠? 흐릿한 시선이 오게 안 됩니다. 왜냐면은 흐릿한 시선이나 아니면은 약 먹은 듯한 그런 시선으로 내 첫눈에 반했다 하면은 그거 약 깨고 나자마자 바로 헤어져야 합니다. 안 됩니다. 그죠? 네. 첫눈에 딱 제정신으로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아름다운 흐릿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네. 자. 아름다운 순간들 시작. 아름다운 순간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을 한다는 것인데 아름다운 봐봐. 아름다운 하나하나를 내 체중을 실어 줬습니다. 아름다운 순간들 시작. 아름다운 순간들. 오케이. 왜 이렇게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어렵느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 순간까지 말을 할 때 배를 응용을 하는데 한 번에 항상 한 토막씩 그냥 줄줄 미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순간들 하면 이것이 한 토막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배를 밀면은 아름다운 순간들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줄줄이 사탕으로 묶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그걸 아닙니다. 거기에 이 구간 속에 음이
여섯 개가 있다. 그러면은 여섯 번을 말을 다시 해줍니다. 아름다운 순간들. 이렇게 돼야지 아름다운 순간들 한꺼번에 묶고 가는 그 사람들은 네, 일단 아무리 노래를 잘해봤자 우리는 딱 들어보면은 아, 저 사람은 지 멋대로 그냥 지 맘대로 부르고 만드는 그런 노래구나. 전국 노래자랑에 보통 예심을 볼 때 한 적게는 300명에서 많이 볼 때는 700명, 800명이 이제 오는데 700명이 왔다. 그러면은 한 사람당 1분씩만 잡아도 몇 분이야? 700분이지. 그럼 700분이면 몇 시간이야? 12시간, 13시간이야. 그 예심 보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한 사람당 1분씩도 안 돌아갑니다. 나와다면 네. 참가번호 네, 12번입니다. 네. 무슨 노래 부르시겠습니까? 네. 팔길을 돌리기 앞에서 자, 팔길. 네, 됐습니다. 한 번 되면 네. 뭐 노래 어떻게 부르셨네. 부초가 예, 부르죠. 네. 네. 내 인생 고. 네, 아, 됐습니다. 네. 자기는 어? 거의 한 달 동안을 추구라고 연습해가지고 응? 겨우 갔는데 겨우 3마디 들어보고 그냥 응? 됐습니다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붙고 지는 떨어졌어. 그럼 오면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응? 세모세모 XX 해가면서 어? 망할 XX 어? 내가 추구라고 그렇게 밤새 내가 연습을 해가는데 뭐? 응? 3마디도 안 들어보고 이게 떨어뜨려? 안 들어봐도 압니다. 왜? 내인 하는 순간에 벌써 딱 들어보면 이거 배운 노래인지 안 배운 노래인지 지 맘대로 부르는지 벌써 다 알아버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또 불만을 삼아서 전국 노래자랑 또 팀들을 전부 고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름다운 순간들. 헤이. 아름다운 순간들. 옳지. 이젠 안 풀리네. 어, 아까는 좀 풀렸거든. 아는 안 풀렸는데 름부터 풀렸단 말이야. 아름다운 풀렸는데 이제는 아름다운 순간들. 이렇게 하나도 안 풀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진한 갈색 커피 속에 흘린 그 눈물. 눈물 이건 하나 떨어져야 되네. 자, 눈자 글자는 하나고 음은 두 개일 때는 반 꺾는 목.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눈물 그 눈 눈 배를 두 번 톡톡 그 눈물 시작 그 눈물 안 던질 거야 그 눈물 시작 그 눈물 옳지 그거 봐 금방 던져놓으니까 인물이 확 달라지잖아 자 그 눈물 시작 그 눈물 자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진한 갈색 커피 자 이거 어때? 진한 갈색 커피 이렇게 와같이 8분음표가 지금 뭐냐면은 6개가 연결되어 있고 진한 갈색 커피 6개죠 그죠? 그 다음에 속에 흘린 그놈 또 6개입니다 같은 음표가 계속 4개 이상 이어질 때는 어, 몇 개씩? 2개씩 묶어서 방향성을 줘라 그래서 왼쪽 진한 두 개를 묶어서 진한 그 다음에 갈색 묶어서 오른쪽 갈색 커피 속에 흘린 그 눈물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가만 보면은 아 같은 리듬이 반복될 때는 무조건 그냥 두 개씩 묶어서 방향성을 주는 것은 바로 노래의 공통된 원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한 갈색 커피 속에 흘린 그 눈물 이것만 해도 리듬이 다르죠? 시작! 진한 갈색 커피 속에 흘린 그 눈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진한 갈색 커피까지가 이제 한 마디고 이제 다음 마디 속에가 다음 마디의 첫 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냥 가게 되면 보세요. 그러면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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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2개 음이 동시에 묶여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줄줄이 사탕이 돼버려. 그러면은 빨랫줄이 쭉 쳐져 버린단 말이야. 그죠? 빨랫줄 쳐졌을 때 괴목을 받쳐줘야 양쪽이 팽팽해지면서 빨래를 다시 걸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여기 괴목을 받쳐주는데
진한 갈색 커피 속에 흘린 네 속에 흘린 그 다음에 절제 큰 눈물 큰 눈물 큰 눈물 이쁘지 않아요? 그지? 그냥 하는 거 하고 속에 흘린 큰 눈물 자 지난부터 시작 지난 갈색 커피 속에 흘린 큰 눈물 오케이 지금 배가 어디서 들어갔냐면은 진한 갈색 커피 속에 흘린 이겁니다. 볼링 쫙 속에 흘린 그 눈물 그 눈물 그가 바로 쫙 올라갑니다. 그 눈물 자 진한 시작 진한 갈색 커피 속에 흘린 그 눈물 좋다 이쁘다 좋았어 그 다음에 지나간 그 여름날 헤이 지나간 그 여름날 그렇죠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제 이미 네 과거 완료형으로 지금 끝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추억을 반추하는 장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나간 그 여름날 이렇게 아득한 옛날 속으로 타임 슬리핑 기법으로 해서 타임 슬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서 과거로 순식간에 장면이 스르르 겹쳐져가지고 오버랩 돼가지고 지금 있던 내가 과거 500년 전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기법을 타임 슬립이라고 부릅니다. 타임 슬리핑 기법. 요즘 드라마에서 흔히 그런 기법 많이 쓰죠. 그죠? 전번에 그 누구야? 이영애인가 뭔가 뭐 저기 뭐 SBS 드라마인지 뭐 MBC 드라마인지 뭐 어딘지 뭐 프랑스 어디 무슨 뭐 그 가서 그림 보고 있다가 한복 입은 여자 그림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저기 500년 전인가 600년 전으로 그 안으로 옛날로 되돌아가죠. 그죠? 장면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게 뭐였나? 그 저 어? 사인 아 사임당이었나? 맞아. 신사임당으로 그냥 들어가죠. 그죠? 네, 이렇게 현재와 신사임당에 살았던 그 시절이 이와 같이 그 현재와 과거가 한 순간에 그냥 엮여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타임 슬리핑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그 여름 그 여름날 지나간 그 여름날 여기 비성을 써준 이유가 뭘까요? 애교? 아쉬움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아쉬움이라 그랬죠. 그죠? 애교 대신에 사랑스러운 노래라면 당연히 애교겠죠. 그죠? 네. 지나간 그 여름날 아쉬워서 괄호 열고 한 번만 다시 내 곁으로 더 돌아와 준다면 이런 괄호 닫고 등대섬의 그날 밤 요것들 공부하라 그래 놨더니 어디 갔다 왔다고? 등대섬에 갔다 왔다고? 요것들 봐라. 네. 자, 등대섬의 그날 밤. 네. 등대는 객관적인 사물입니다. 그죠? 등대는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감정이 개입될 수가 없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섬자는 뭐냐 하면은 이 섬에는 그날 밤에 다른 사람 있었어? 없어?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백미안 선생. 맞아요? 예? 아, 그랬겠지. 예. 여기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가요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섬자는 문자 그대로 나와 같이 한 몸이 되어 있는 그런 물상입니다. 그러니까 등대는 객관적이지만 여기는 주관적입니다. 등대 섬에 역시 배가 어디로 갔냐면은 안쪽으로 절제 등대섬의 그날 밤 등대섬의 그날 밤
그날 밤 너무 아름다웠어 그죠? 그날 밤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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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슬픈 게 아닙니다. 그게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지금 슬픈 것이 아니라 그립다는 겁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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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 수 없어. 자 시작.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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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 수 없어. 오케이. 어때요? 오, 굉장히 참 서정적이면서 예쁜 노래죠, 그죠? 네. 자, 제가 이 노래가 유감스럽게 아직까지 노래방에 안 들어와 있네 이게.